도내의 한 장애인 학교 교장이 교사들에게 갑질을 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오늘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모 장애인 학교 교장이 특수교육 지도사들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특정 여교사에게는 성희롱 2차 가해를 저질렀다며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전교조는 해당 장애인 학교는 사학이자 사회복지법인으로 관리 감독권이 지자체와 도교육청으로 분산돼 있다며 해당 기관의 철저한 감사를 촉구했습니다.